이번에 태국의 선거율이 역대 최고 투표율인 75.2%. 젊은 분들이 이번에 선거에 엄청 관심 가졌다면서요? 누가 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뭐 그랬었는데 야권의 엄청난 돌풍 피타 림짜른라 전진당 대표 하버드 나오시고 MIT 대학원도 나오고 확신의 막내딸 핵폭탄 자신감 많으신 분이라서 집권을 계속할 것이냐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에 대한 이야기 선거의 실패를 거르는 결정적 한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 열전 매치포인트의 허준입니다. 오늘의 매치포인트는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태국 총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태국 총선 결과 저와 함께 풀어주실 베스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베스티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데 얼마나 한국에 오신지는? 저 3년쯤 됐습니다. 3년. 확실히 근데 여성분들이 언어 습득 능력 빠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혹시 그러면 제가 뭐 제일 처음 인사드려서 아직 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태국에 갈 때 이런 말 태국에 가서 배워놓으면 이런 게 좀 센스 있네 라고 좀 들을 만한 이야기 있어요? 있죠. 보통은 식당을 많이 가니까 쇼핑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에서 혹시 써먹을 만한 그냥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피크랍? 피크랍? 피크랍은 약간 누나 뭐 이런 누나? 누나 피크랍? 예, 피크랍, 타우라이 갑 이거 누나 뭐 이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크랍 이게 약간 콧소리 나는 느낌이에요? 피크랍? 예, 약간 뭐 이런 느낌. 피크랍? 제가 가면 약간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거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태국의 선거율이 역대급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베스티님도 선거를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일 때문에 태국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딱 맞는 시간에 5월 14일 날도 같이 선거하고 왔죠. 일 때문에 태국에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가 투표일이었군요. 네, 일이 없더라도 저는 미리 선거하려고 했어요. 좋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태국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고 태국은 의원 내각제예요. 네. 물론 태국은 아직까지 왕실도 존재를 하죠. 그렇죠. 네. 5월 14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의 포인트는요. 2014년에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있던 군부 진영이 집권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굉장히 집중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 투표율인 75.2% 이런 투표율이 태국에 없었죠? 없었죠. 그럼 다들 TV도 엄청 바뀌었네요, 그때. 예, 트위터는 엄청 난리 나요, 그날에.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표 결과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 20여 년간 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군부, 그리고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 이 결과가 압도적인 역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젊은 분들이 이번에 선거에 엄청 관심 가졌다면서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원래는 정치를 관심이 없었죠. 놀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뭐 누가 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뭐 그랬었는데 저처럼 이제 우리도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 좀 뭐 그냥 좀 생각 좀 해야겠다. 뭐 경제도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태국이 관광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정치를 많이 관심이 다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태국의 모든 국민들이 야, 이 경제 위기를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군요. 그렇죠.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진보 성향을 드러낸 전진당이 있는데요. 전체 하원 의석 500석 중에 무려 1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당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회통탄이 이끄는 당이 2당이 됐습니다. 무려 141석입니다. 그러면 291석이 이미 야권당에 차지가 됐고요. 친군부 세력이요. 각각 40석, 36석을 차지하면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야권의 엄청난 돌풍, MZ세대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이 피타 림짜렌랏 전진당 대표. 저는 처음에 사진 봤을 때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요. 맞죠? 엄청 잘생기셨더라고요. 네네네. 일반 사람인데 막 계속 사업을 하면서. 네. 아, 젊은 사업가 출신이시구나. 네, 네, 네. 근데 태국 사람들도 막 약간 한국 오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피타는 약간 한국 느낌 나? 네, 이런? 네, 네, 네. 사실 뭐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 애칭이나 뭐 네. 별명, 호칭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네. 혹시 그러면 피타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빠? 네. 근데 그런 아빠가 아니라 약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해요. 요즘은 트렌드 말인가 봐요. 왜냐면 그 피타님이 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타님 보고 오빠라고 부르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자기 본인이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요. 예. 딸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뭐 그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 다녔고. 미안한데 피타가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피타 나보다 6살 어리더라. 아, 정말. 농담인데 진짜로 저보다 6살 어려요. 아, 정말요? 어떤 학교 나왔어요? 하버드 나오시고 MIT 대학원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모습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이 유권자분들이 생각하는 이 피타 대표는 굉장히 능력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고 네네. 리더십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풍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최근에 피타가 한국 얘기 뭐 했다라고 해가지고 예예예 저도 봤습니다. 인스타에서. 아, SNS에 한국 얘기를 했었어요? 예예예. 캡처는 쓰셨는데 한국어로 뭐 한국어로 한국어로 막 관심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봤어요. 자, 돌풍의 주역이었던 뭐 피타도 당연히 주인공 중에 한 명이지만 네. 회통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탁신의 딸, 그것도 네. 막내 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국의 정치는 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군부와 이거는 반대한다. 군부를 반대하는 세력의 20년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대립 중에 굉장히 특출한 인물이 한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 특출한 인물이 바로 탁신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네네. 탁신이라는 인물은 한국으로 치면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태국에서 탁신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예요. 없죠. 근데 탁신이 총리까지 했죠? 네, 총리까지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 탁신의 막내딸인 회통탄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딸도 있죠. 피타는 아빠의 대표. 딸의 대표는 이제 회통탄이잖아요. 네, 사실은 회통탄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가 느껴온 그냥 이렇게 이 느낌은 네.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오랫동안 태국에 계신 분들 중에 탁신의 팬들이 굉장히 많고 그쵸. 젊으신 분들은 이 피타의 팬이 많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서 예상하는 것은 회통탄이 이번 선거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많았었어요. 피타가 42세였는데 회통탄은 36세예요. 아니 근데 사실 아무리 탁신의 딸이라고 해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대결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회통탄이 자신감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사람들이 보고 만약에 이 분이 성공을 하면 뭐 우리나라도 관리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탁신의 있었죠. 지지자분들은 회통탄 보면서 네. 역시 탁신의 딸이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죠. 그 한국말이 그런 거잖아요. 아들의 딸, 그 아버지의 그 딸. 네, 그 아줌 그 딸. 뭐 그런 느낌. 확실한 뭐 야권의 돌풍이 맞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 회통탄? 그래, 피타. 둘 중에 하나는 총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기대들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쵸. 그러면 피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있죠. 왜냐면 회통탄하고 피타. 네. 같이 해야.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걸 태국말로는 뭐로 해요? 손잡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연정이라고 하거든요. MOU 같이 합니다. MOU 그냥 8 당이 모아서 연합. 우리 함께 합시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MOU가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야권 연합끼리? 네. 8 당. 그러면 총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뭐 결과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체 의석수 500석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야권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 의원 250석을 합해서 750석 중에 과반을 차지할 수 있어야 총리가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베스트 씨와 함께 한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식도 아, 음식. 맛있고. 국밥거리 좋아하죠. 예. 껌야 궁금하고요. 관광들도 많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태국 놀러 오세요. 저는 진짜로 태국 음식들 좋아하는 거 많이 있는데. 네네네네. 만약에 태국에 한국 사람이 놀러 왔는데 이런 거 먹어봤니? 하고 좀 깊숙이 들어가면 태국 음식 뭐가 있어요? 뽀봉거리, 팟타이. 뭐 다 먹어봤죠, 난. 탈국수. 당연히 먹어봤죠. 그러면 이거다. 카냉. 카냉? 카냉은 뭐예요? 어? 터들어간 냉면이야? 약간 제육볶음? 근데 제육볶음? 예, 그런 느낌? 못 먹어봤어. 태국 소식 전해드리면서 태국 혹시 가실 일 있으면 반행 뭐 네. 베스트 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디카.